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, 여기는 Kiss of Life의 첫 단체 접기 촬영 현장입니다. 지금 사진 찍는데 애들 많이 떨리기도 하고 엄청 신나해가지고 이따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. 잘 이끌어줄 수 있나요? 그래서 제가 잘 이끌어 가보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컴다운도 해주고 같이 에너지도 올려주고 해볼 예정입니다. 파이팅! Everybody say ooh, everybody say yeah. 여기저기 say my name. Don't cross the line like this. Someone call me. 저 오늘 처음으로 팀으로 자켓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모든 회장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낯선 곳에서 촬영을 하고 하니까 너무 설레고 지금 되게 들뜬 상태예요. 근데 저희가 지금 다 청으로 맞춰가지고 청룸으로 다 같이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시크하고 센 언니들의 느낌? 그런 컨셉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. 이렇게 뭔가 아예 한쪽이 언밸런스한 이런 치마는 평소에 입을 수는 없어서 일상에서 입을 수 없는 옷들을 입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. 다음 촬영도 길었던 것 같아 희미한 빛이 눈에 떠나 몸을 일으켜 피어나볼까 오늘도 새롭게 하이힐 신고 이렇게 춤 연구해서 예쁜 척을 하려니까 되게 힘든 일이구나 그렇긴 하죠. 예쁜 척보다는 예쁜 짓을 하기에 조금 힘들었다가 맞는 표현이 아, 이게 저 진짜 욕먹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잘 나왔어야 할 텐데 추워가지고 뭘 기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해주세요. 뻔하지 않은 요배 두 눈에 땅 눈에 띈 어딘가 좀 했던 실루엣 단숨은 네 맘에 설레게 해 제가 젤리통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쏟고 거기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걸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뭔가 한번 먹는 것도 해볼까? 해서 하나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다시 뵙기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하나 먹었어요. 맛은 맛있었어요. 라티 언니는 보면 볼수록 멋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촬영할 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바비 인형처럼 입었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. 바비 인형이 산 인형이 또 옆에 있네요. 맞아요. 제가 들고 다니는 또 다른 인형입니다. 여기는 제 애완동물이에요. 조금 사나워요. 애완동물이 서열 동물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. 말만 하면 무는 것 같은데. 자꾸 물려 그래요. 카메라인데 말 걸지 말라고. 말 건져 없어. 말 안 걸었거든요. 하늘이만 찍을 거예요. 하늘캠입니다. 안 돼. 나 찍었어. 하늘캠.
이렇게 두 명씩 찍는 거라서 어떤 사진들이 나올지 기대돼. 일단 처음 막내랑 맛 언니 캐니를 보여줘. 맞아요, 맘 맞지. 귀엽죠? 오늘 포인트인가요? 네, 포인트예요. 제 애증하는 인형이에요. 그러면 스카프 같아서 엄청 좋고. 송전 맛있어요. 언제나 챙겨 드세요. 에버 타임. 저 풍선 안 먹어요.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거랑 관련이 없나? 근데 열이 많은 편이랄까. 홍삼 같은 걸 잘 안 먹어요. 홍삼을 먹는 토끼입니다. 발음 괜찮아요? 네. 잘 돼요? 아니요. 말 안 돼요. 아, 보고 싶은데 그걸 한번 봐. 오, 너무 잘 어울린다.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또 싸시하나봐. 나띠 언니랑 둘이 이렇게 케미를 발산하는 게 처음인데. 맞아요. 저희 둘이 캐릭터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재밌는 뭐 사진이 나올지 않았을까. 맞아요. 너무 보고 싶어요. 네. 기대해봅시다. 여러분. 안녕. 귀여워. 갑자기 그런 거 귀여움이 있어. 아, 귀여워. 뭐랄지? 줄리나 디 갱갱. 줄 디 갱갱. 줄 디 갱갱 이러면서 내려왔어요. 이 조합 이름. 나리. 줄리 나디 나리. 나리. 나리 갱갱. 나리 갱갱. 기대해주세요. 저희 유닛 사진들. 완전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. 저희 찢을 거예요. 찢을 예정이에요. 이미 찢었는데. 아, 다시 붙여서 다시 찢을 거예요. 다시 붙여서 다시 찢을 거예요.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네. 자신 있는 포즈. 저는 눈빛으로 했습니다. 눈빛으로 전화기를 딱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오늘 벌써 두 번째 날이 되었는데 조금 더 다들 긴장도 풀리고 적응이 되어가면서 훨씬 더 재밌고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도 더 힘내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3일째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다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Go running around 저 태엽을 감지 않아 오르고른 닦고 전부 지워 Feel like I'm a no toy 더 잘하지 않는 내 흉터 아 이것도 잘 나왔어 역시나 그래? 잘 나왔다 Thanks 한 줄 프로는 다른가 봐요. 자꾸 이 제 오른쪽 시선에서 어떤 핫한 어떻게 내려가셨죠? 이게 아니요. 저거 머리터 하려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내려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생겼다. 이렇게 내려갔나 봐요. 이거 원래 스타야. 그런 컨셉이 아니었어. 나는 좀 밝고 귀엽게 러블리하게 순수하게 딱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는데 옆에서 That was 저번 촬영.
저희 유닛으로 찍었는데요. 그 앞에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영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영어 수업을 해줬어요. 단기간 동안.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하면서 이건 그렇게 하는데 알려줬어요. 영어를 좀 알려주고 막 스티커도 같이 붙여주고 스티커 얼굴에 붙이고 놀고 막 전화하고 놀고 약간 그런 컷들 찍었어요. 드디어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지막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. 한 명씩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네, 저는 마지막이니만큼 정말 아쉬운 게 크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찍을 일이 더 많을 거니까 기대되는 게 더 큰 마음이고요. 오늘이 지금껏 찍은 촬영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인 만큼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지만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단체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다 같이 첫 스케줄이라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너무 더 기대됐던 것 같아요. 사진도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. 첫 번째 자켓 촬영했을 때랑 마지막 촬영했을 때랑 진짜 모두 다 편안하게 해서 정말 뿌듯하고 진짜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장점들이 다 너무 뚜렷하게 달라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캐스터 라이브였습니다.